요나 이야기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갑작스러운 돌풍과 거스릴 수 없는 극렬한 바람과 파도가 밀려와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자 선원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돛을 내리고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간절한 기도와 외침 속에서도 강한 바람은 사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맹렬하게 몰아붙이는 태풍 앞에서 선원들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로 온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언제 어디쯤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느 정도 파도가 치는지 어느 정도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엄청난 폭풍과 파도는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오는 자연의 변화는 대처할 수 있지만 돌연히 갑자기 나타난 천재지변은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선원들은 이렇게 거친 파도와 폭풍이 이는 바다는 누군가가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신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 뽑는 일을 했습니다.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은 이방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길목에서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파별로, 다음에는 족속별로, 가족별로, 남자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의 세라족 속의 삽디 가문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한 것은 이미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중의 죄악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을 도둑질하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제비뽑기는 모르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제비뽑기는 악을 제거하거나 선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지파에게 나눠주고 성전의 직무를 위해서 반차를 정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했고 열한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선원들이 제비 뽑기를 하자고 한 이유는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왔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제비를 뽑아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교도 선원들이 만든 제비는 바로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요나에게 이교도들의 제비가 뽑혔을까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제비는 사람에게 던져지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의 배에 닥친 끔찍한 재앙의 원인을 요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첫째,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교도 선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를 왜 요나에게 물었을까요?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죄를 짓고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큰 죄가 아닌 이상은 그것이 죄라고 깊이 자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엄청난 큰 재앙을 당했을 때는 그 재앙을 당할 만한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뭔가 대단한 죄를 지었군 하고 마음속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은
그가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큰 죄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욥을 추궁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숨은 죄, 숨은 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뱃사람들은 큰 폭풍을 맞아서 배가 파스란 지경에 이르자 이 대풍을 몰고 올 정도로 신을 노엽게 한 장본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제비를 던졌는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악한 짓을 했길래 이런 재앙을 몰고 왔느냐 하면서 선원들은 요나를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원들은 요나가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혹은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배미창에 내려와 숨어서 잠을 자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선원들의 추궁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이 질문한 순서를 거꾸로 대답합니다. 히브리 사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이주자 또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왜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국적을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사람, 나그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교도들에게 적대적이며 혐오스러운 민족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인데 매우 불신앙적이고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한 요나는 자기가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부끄럽고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떳떳하거나 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할 때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비춰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기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히브리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건너간다 하는 의미로 탐욕과 죄악의 강을 건너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땅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멸망할 장망성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 죽음의 강으로 또한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적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도망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믿고 있으면서도 왜 바닷길을 통해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단지 무서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경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무서워한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존경하고 경배하게 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과 간절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은 있었지만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희생의 제물인 제비에 뽑혔는데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요나를 보고 선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요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 점의 의심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리 안에 짙은 안개가 있다 하는 뜻인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말합니다. 배에 있는 선원들, 이교도 선원들은 자신이 믿는 신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그들이 숭배하는 신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면서 자욱한 안개 속에서 차를 운전하며 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불신자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신,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오리무중 앞에 자욱이 낀 안갯길을 차로 운전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큰 태풍을 불러오시고 배를 뒤흔들어서 금방이라도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도록 하셨지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폭풍우와 비바람과 암흑이 드리웠지만 그러나 요나는 마치 맑고 청명한 날 즐겁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명백하고 뚜렷하게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나가 정말 그렇게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왜 또 불순종해서 도망갔을까요?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에게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제가 싫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잡아 죽일 듯이 대풍을 내리시고 폭풍 진노를 퍼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저놈을 내가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폭풍을 내리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요나는 요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요나를 굴복해 하시고 요나가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각선적 조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빗나간 요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 옆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롭고 신비롭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 함께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과 족국이므로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그 선원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뱃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말 그대로 공포로 떨었다.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는 뜻입니다. 왜 뱃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공포로 떨었을까요? 요나가 믿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저 무섭고 경악스러웠을 것입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요나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한 자는 마땅히 하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실상 살인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둘도 없는 못된 짓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그 말입니다. 요나는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원들은 경악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교도들이 믿는 신은 권선징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하면 잘 되고 악한 일을 하면 벌받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것도 악한 성읍이 망할 것이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교도 선원들은 더욱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선원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요나에게 내가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묻던 선원들은 이제 네가 어쩌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네가 어쩌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 나온 질책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쩌려고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또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종종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든지 또는 우리가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하신다든지 또는 주변의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나무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큰 죄입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도 큰 죄입니다. 사기치며 횡령하며 돈을 약탈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이 죄들은 다 세상의 법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큰 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살인죄보다도 도둑질이나 사기 횡령 또는 끔찍한 강도질보다도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요나는 절도도 강도도 횡령도 살인도 하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어겼을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불법하고 악한 죄를 범하지도 않은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잔한 바다에 태풍을 불어 버려주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교도 선원들이 알고 너무나 경악을 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횡령했다, 사기쳤다,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 이러한 단순한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며 근본입니다. 우리가 비록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그 모든 죄의 시작이 되고 그 모든 죄의 뿌리요 근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교도 선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천지만물을 이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 엄청난 태풍 앞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끔찍한 범죄나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제나 선행 또는 남을 돕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둑질이나 거짓말, 간음이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악이요 불순종이요 하나님이 태풍을 불러오게 하시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